옛날의 곰이라서 잘 풀리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알아서 잘해주는 픽이 되지만 반대로 상대팀 입장에서 제일 공략하기 쉬운 게 제이스가 되거든요. 칸나의 어떤 역량을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탑쪽인데요. 빠른 케어. 커즈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천멸로. 일단 렌즈를 돌렸는데 저 와드가 안 걸려서 커즈의 위치는 발각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스케일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앨리스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봤어요. 봤어요. 네, 와! 샌드박스! 이런 방향을 바랐던 건 아닌데. 네. 네. 지금 정글 순간 2렙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터졌어요. 와, 이거! 사기 픽이라고 해서 미스포춘 같은 픽이 대표적인데 네. 오리아나의 경우도 한타 좋고 중후반에 좋을지 몰라도 샌박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면 치원 입장에서는 아까 칸나가 위험했을 때 이거 뒤가 좀 막혔는데요. 밀어냈습니다만 고치! 그래서? 그러면 칸나를 끌어내립니다! 칸나가 다이브 위기에서 잘 버텨냈다. 그게 좀 크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이런 거 상대 위치 체크했었고 그래서 근데 키아나가 돌이요 안 되는데요? 네, 안 그리고 돌이요! 아, 이게 자르반이 6만 됐어도 영왕의 집까지 더 때립니다. 자르반이 6이었으면 조금이라도 적극적일 텐데 네. 다른 쪽 압박은 계속 들어오고요. 만만한 게 제이스타트! 와! 저배! 환상적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이기는 식이었던 건데 저런 식으로 씹고 다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결국 탑이 11분대에 밀립니다. 커즈가 가는 동선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2대2 싸우면 동선 안 되고 자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안 되겠다. 순간 버스트가 엄청 세죠? 그리고 한 캐치 전멸 탈출! 그 과정 속에서 샌박을 계속해서 연타를 날리고 있고 스노우볼 차이 쭉 불려놨고 이건 샌박이 진짜 실수를 안 하는 이상 네. 그 사슬 안쪽 와, 그리고 고치 맞았습니다. 탈출 안 되죠? 칼 같습니다. 더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정글 3렙 차이예요. 이거 못 만납니다. 만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탐켄치가 와요. 여차하면 합류 싸움도 지금 봐야 되고. 예. 신기업바로 당겼는데 온플릭으로 갈 수 있나요? 더 봐야 돼요. 예. 페이트 레벨은 곧 근육 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냥 지금 자르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미드 정글 힘 차이, 화력 차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밀어내고 오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7대0입니다. 암살 가구 주지 않기 위해서 팔목 보호대를 간다든지 템을 좀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만큼 전성기 타이밍이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줄 수 없다. 포탑도 물론이다. 여러 가지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T1. 와우! 지금 안쪽으로? 페이트도 뒤쪽 빠져? 네, 잠깐만. 따라가요. 추격이죠? 방금은 페이트도 약간 과하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먹었습니다! 안쪽으로? 재차전 도와! 연계! 미스터전 연계! 여기서! 그래서! 살짝 밀어내긴 했고 그렇죠. 아직 지금까지의 싸움은 T1이 훨씬 잘했어요. 그렇죠. 아 이거 T1도 선택 잘해야 되고 판단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 지연되다가 상대 태어나서 또 뛰어오고 난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받아들여보는 슬로우라서 치다가 빠지면 타격이 더 크거든요. 막 느릿느릿해져가지고 서밋이 네. 기회를 방해를 하죠. 네. 서밋! 시간 끌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옵니다. 고릴라 가점멸로 그 사이옵니다. 지켜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버티다 보면 서밋이 난리치면 그리고 오프닝 다시 들어가고 샌드박스 지금 오프닝 잡았습니다만 네, 레오가 넘어가고 이자면은 레오의 칼날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추격 차 다시 한번 최대한 무빙 최대한 이게... 어디까지 나이스 샌드박스 그 정도로 성장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트록스도 괴물이에요. 그냥 칸나 위험합니다. 페이트도 아주 적절하게 양념 역할 잘해주고 있고요. 그냥 시간 안 주죠? 그렇죠. 줄 이유가 없죠. 쭉쭉 빨라요. 한 번 더 이렇게. 주요 공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뭔가 비벼볼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오나요? 에포트를 앞세고 가긴 가야 되는데 페이트에서 페이트가 이게 들어간다 그래도 강타 싸움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레벨 차이도 나니까요. 심지어 서밋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서밋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근데 몸만 되는 게 아니라 칼도 되거든요. 빠이도 빠져서 전멸 쓸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오리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포춘 그리고 광역 CC 이런 것들이 일단 이거 예 이거는 뭐 다 왔죠. 레이드예요. 그러면 잡아야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드래곤 주고 다음 드래곤을 노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서 템을 조금이라도 더 띄우고 결국 그 선택을 하는군요. 그리고 애초에 강타 싸움이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지금. 맞아요. 또 페이트의 위치 체크 못하면 네 페이트한테 틀립니다. 잘못하면 와 페이트 들어가면서 일단 먹어주고요. 고릴라가 약간 페이트 쪽 네 페이트가 덤벨로 대격병 자 서밋이 오리아나 충격파 있는데 맡아주고요. 나머지로 터쳐
이거는 이렇게 지속 데미지 싸운다고 했을 때 결국 T1이 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역시 고릴라의 탐켄치가 진짜 아주 시기적절하게 세이브해주는 장면도 인상적이고. 그렇죠. 결국 센바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아니 뭐 올라와 보나요 지금? 이게 화력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예. 에포트 왜? 쪽. 필사슬? 에포트 쪽. 그냥 거의 말도 안 되게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충격파도 좀 허무하게 빠졌어요. 일단 지연시키자. 네. 지연시키자 최대한. 충격파가 긁혔는데 상처가 없어요. 이제 쓸 거 다 쓴다면 이만큼 버텼거든요. 그래도 서로 궁교하는 좀 했으니까. 네. 근데 계속 칩니다. 레오와 온플레이 계속 쳐요. 아, 이게 결국엔 테디의 쌍권청난사를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는 역부족이거든요. 약간 절반, 절반까지. 네, 강타 싸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싸울 거면 T1이 먼저 싸워야 됩니다. 절반까지. 샌드박스도 그냥 뒤 돌아서 그렇죠. 서밋부터 집어넣고 기차 빠지고 테디가 약간 궁닥 잡는데 탈출! 네, 그러면서 쌍권총! 아! 쌍권총! 일단 끝에 들어서 삼켰어요! 그러면서 다시? 네. 일단 소천사를 빼긴 뺐고 이거는 T1도 진짜 잘 싸우고 있다고 보긴 봐야 되거든요. 네. 운이었기 때문에 블루 필요해요. 한 번 더! 아, 그런데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오! 이렇게 페이트! 지금 오리아나도 블루가 너무 필요해서 그렇죠. 먹으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죠? 더 이상 네. 막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충분히 여유 있게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샌드박스입니다. 파워메이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쌍권총으로 일단은 제거. 그래서 광역로 싸움인가요? 네, 아스트록스 쪽. 네, 일단 서밋 넘어갔고 노틸러스의 궁극기가 빠진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버전은 네. 계속 조심해야 돼요. 네. 기차 빠져도 돼요? 네. 페이트! 일단 가고에 키면서 충격파 돌아오는데 대금은 여기 근데 나머지 딜령계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원래 미스포츠 궁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죠? 네. 그래서 힘차이가 탐켄치 줘요! 힘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멸 해체 찍! 쫓아가면서 가고에 키고요. 회복까지! 페이트 도착! 이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번 전투 또 한 번 에포트까지! 와, 샌드박스 게임이 완벽하군요. 네. 네. 와, 오늘 진짜 나이 잡았는데요. 결국은 네, 사운드 날아뛰어 위쪽으로 네오가 달라붙고 그다음에 페이트. 테디 쪽. 차. 나머지 하나 네. 여유롭게 사냥. 야, 진짜 경기. 이럴 정도의 경기력이네요. 파괴합니다. 최대. 샌드박스 게이밍. 뒤 지표로만 봤을 때는 어떤 조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샌박이 초반의 스노우볼을 끝까지 유지한 거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여러 플레이들이 아주 정말 인상적이었고 대단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